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승천보를 개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금년 4월 초에 2.5m 완전 개방 수위에 도달을 했고 4월 초 이후부터는 계속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등 총 9개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량, 또 수질, 또 수생태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호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보호 수위저에 따라서 인근의 지하수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1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K-워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하수 관측점은 승천보 16개, 죽산보 16개입니다. 인력이나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보호 수위가 저하됨에 따라서 노출된 이제 하천변의 조유물 구조활동이랑 고립대 어패류 구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제 어류 16마리와 폐강류 12,160개체 그리고 부유물 39.41톤을 수거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대책 시설을 설치하는 게 주 목적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건의를 해서 물을 좀 더 많이 담수를 해주라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따라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극복해 왔습니다. 영산강 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천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천 유역권을 함께 이 물 관리가 같이 잘 이루어져야 돼야만이 이 영산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산강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통합적인 물 관리를 해나가면 앞으로 정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영산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